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어디로 왔냐면요, 서울이에요. 여기가 대치동에 음마상가라는 곳인데요, 제가 한 살 때부터 한 23년 동안 여기 대치동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 음마상가 와서 맨날 떡볶이 먹고 엄마 장 보는 거 따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음식 재료들도 그렇고 고깃집도 그렇고, 고깃집 좀 비싸서 그렇지만 엄청 물건이 좋아요. 그래서 가끔 오는데 오늘 지훈이랑 같이 오게 됐어요. 장 보고 여기 또 맛있는, 같이 가시죠. 오늘 나 너도 같이 가시죠. 빨리 갑시다. 안녕. 내가 지금 몇 살이야? 40살이니까 한 살짜리 살고, 이게 지금 진짜 오래된 음마상가인데 똑같아요. 그때 내가 엄마랑 왔는데 이제 내가 딸 데리고 오는 거야. 여기는 백반집이다. 엄마랑 왔었는데 여기도 맛있어. 엄마 오늘 여기는 그 미제 까다 파는데 내가 엄청 좋아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내가. 엄마 여기 아기 때부터 다녀서 사장님 다 알아. 어머니? 에? 엄마 오늘 안 오고 오늘은 딸이랑 왔어요. 엄마 잘 계세요? 엄마도 계속 오래 못 오셨죠? 그렇죠. 네, 잘. 한번 엄마랑 와야지. 이렇게 엄마, 너 여기서 골라봐. 엄마도 맨날 엄마 따라와서 여기서 군것질 골랐었어. 응. 나는 이제 약을 보게 되네. 어? 다 있네. 다 있어, 이거. 일본 약도 오따이산이랑. 어? 빵? 빵 말고. 야, 이거 맛있겠다. 어머, 인사해야지. 어머, 웬일이야? 왜요? 먹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왜? 너 괜찮아요 하는 거 처음 봤어, 엄마가. 여기. 엄마 먹어. 고마워. 네. 나중에 엄마랑 올게요. 난 안 먹을래. 지영 안녕. 친구야? 다시, 엄마 어렸을 때 친구. 동네에 오니까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 채소 사야 돼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채소 사자, 채소. 양파, 감자? 감자 5알만 드릴까? 네, 5알. 감자도 진짜 좋네요. 우리는 좋은 거만 빨래. 그러니까 맨날 엄마랑 나오다가. 감자가 너무 좋네. 더 살까? 멀어가지고 사놔야 되나? 네. 이만큼만 사나요? 이만큼만. 여길 자주 못 나오니까. 집이? 저는 멀어요. 어디? 경기도. 경기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원 언니, 네, 오랜만이죠.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있는 다 아줌마랑. 엄마는 다 알아. 원래 다 알아. 많이 컸죠. 저기 그냥 하고요. 청량하고 한 글씩? 아니, 두 글 시켜야 되나? 아니요. 아, 섞을까? 섞어볼까? 예, 예, 예. 섞어주세요. 예, 예. 얘는 뭐예요? 그거는 금태. 금태구나. 예. 금태 이렇게 짠 것도 있구나. 요즘 뭐가 맛있어요, 쟤? 갈치. 요즘 갈치도 맛있고요. 가자미도 맛있고. 가자미 맛있어요? 네. 얘 가자미도 좋아하는데. 가자미하고 갈치 할까? 엄마. 알았어. 저희 가자미랑 갈치랑 해놔주세요. 저희 떡볶이 좀 먹이고 올게요. 원래는 엄마는 저기 만나분식으로 갔는데 여기 튀김 아저씨가 엄청 맛있다 그러다가.
원래 엄마가 갔던 데 갈까? 아니면 저기를 가볼까? 새로운 데를 도전해볼까? 지훈아 일로 와. 여기 떡볶이집 왔어. 여기야. 지훈이가 엄마 옆으로 앉아. 되게 싫은데? 설명 봤는데 하고 싶더라고. 나도 ASMR 하고 싶다. ASMR 아니야 이거. 세션이 잘 보기 힘들어 이상하게. 뭐가 너는 왜 그래 갖고 게시판에 안 붙어 이런 거 같다. 알았다고 했지. 맛있어? 인생이 그래 하더라고. 대담이지라고. 엄마는 그런 너가 어릴 땐 수업 시간에도 빨리 커서 왔어. 그래서 뭐 엄마랑 이렇게 다니면서 떡볶이집 지훈이랑 같이 다니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엄마 어렸을 때 나 몰랐잖아. 그걸 왜, 너 어렸을 때 지훈이가 애기 때 아 지훈이가 빨리 커서 엄마랑 이렇게 떡볶이집 좀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그래서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데이트하는데 수업하면서 되게 애들한테 얘기하고 고등학생으로 할 때 마인드, 태도 이런 걸 얘기 되게 지은 애가 봐 너무 귀엽다. 야 어? 왜? 아 거기 인형 마네킹? 어 봤어. 안녕하세요. 지혜 엄마지? 예. 아니, 어, 그리고 엄마 어때? 엄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나 지금 그렇지 싶어가지고 네가 지아지야. 지훈이에요. 지훈이 에. 그래. 에. 그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내가 못 알아봐서 엄마 괜찮아? 엄마 많이 나아지셨어요. 어, 네. 항상 걱정이다. 네, 제발 네. 그래야지. 그러면 네, 이제 네. 나오신다 그래. 네 맞아요. 어. 같이 나올게요 엄마랑. 그래 그러니까. 네. 그래 여기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어. 아, 감사합니다. 네. 야야야야야 여기 그거 마스크 판다 마스크. 어머 짱귀야. 지훈아 너 이거 마스크 이거 써라. 마스크 너무 예쁜 거 너무 많아. 어머. 미세먼지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 되는 거예요? 언니 이거 사이즈 있어요? 그 사이즈 하면 돼요. 그 사이즈 이거 두 개다. 네네네. 귀엽다 그죠? 엄청 귀여워. 이건 엄마 차키 하고 싶다. 어 머리 아파. 다 됐냐? 뭐야? 되지 않았어. 아 생선 받아야지 생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인사해. 아니 똑바로 인사해. 많이 컸네. 네. 뭐 좀. 뭐 좀 저기 뭐 좀 국가에 아유 마유 뭐, 아니 뭐 엄마 어떠세요? 엄마 많이 그래도 좋아지셨어요. 아유, 많이 컸다. 아, 알았어. 아유 맨날 그 뭐지 고기 구워 먹을 거 어? 안심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소고기만 먹어야 되고 뭐 이런가 봐요. 그 다음에 애기 먹을 거는 맛있는 거 그냥 등심 꽃등심 같은 거 살까? 좀 구워주게. 네, 살살 녹는 거 막. 살치 같은 거 할까? 아이고. 가서. 어떡해. 애기 내게요. 아, 감사합니다. 돗가스랑 떡갈비도 기름이 없어갖고. 아유, 나 너무 다르지. 아니야. 아니, 국 그 가져가서 된장 풀어서 우거지 국도 끓이고 떡국도 끓여놓고. 아, 어떡해. 오래간만에 오셔갖고. 오랜만에 고기를 더 사야지. 오랜만에 명절 때는 아빠가. 네, 아빠가 오셨어요? 엄마 심부름. 예. 그럼 이따 먹어. 생선. 생선. 아이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훈, 일로 와. 아가. 어? 어? 가볍지? 어, 좀만 도와주세요. 이제 갈 거야. 다 했어. 엄마 손 쳐줘 그러면. 엄마 손이 없어. 하나 둘 셋. 여러분
대치동에 오실 일 있으면 음마상가 꼭 들려서 장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장 인심 보셨죠?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사하자. 빠이. 오늘은 빠이, 여기까지. 안녕. 안녕.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아! 안녕. 그거 봐, 가라. 조용히 해, 이제. 너 안 도와주냐?